시끄러워. 그거 좀 그만해. 네가 더 시끄럽거든. 야, 이거 하자. 응? 그게 뭔데? 크레파스 겉면에 별명이 써있거든? 크레파스를 필통에 다 넣고 안 보고 하나 뽑아서 별명 만들기 게임. 어, 난 천재가 나왔네. 천재 키키키키오미키. 그래, 하자. 당연히 난 똑똑이 청교 1등 피에로 천재가 나오겠지. 나부터 뽑는다. 어? 응? 먹방 요정? 어? 나 먹방 요정 나왔다. 어? 우와! 뭐야? 사라졌어? 어디 간 거야? 응? 난 뭐가 나오지? 뭐라고? 바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으면 나한테 바보라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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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오비키. 어? 여기 어디지? 핑크 마을? 어? 뭐야? 여긴 모든 게 핑크? 어? 내 머리카락도 핑크가 됐고 내 얼굴도 핑크가 됐어. 와, 신기하다. 뭐야, 여긴 죄다 검정이잖아. 나도 검정색으로 물든 것 같아. 블랙, 핑크, 급식. 어? 우와, 급식이 다 핑크색이야. 와, 너무 이뻐. 뭐부터 먹을까? 어? 이건 요즘 유행하는 꿀젤리? 이거 구하기 어렵다는데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오, 꿀젤리! 오! 우와, 엄청 올라간다. 뭐야? 꿀젤리? 이야, 와, 이게 진짜 꿀젤리다. 우와, 꿀젤리 이거 봐. 맛있겠지? 어떤 맛이지? 향은 되게 좋아. 딸기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꿀이고 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젤리야. 진짜 꿀젤리. 진짜 맛있다. 딸기 향이 나. 어, 이건 뭐지? 푸시팝인가? 어, 뭐야? 푸시팝 안 되잖아. 아, 나한테 누르면 소리 나는 푸시팝 통 있는데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소리 난다. 재밌다. 신기해, 재밌다. 키키키키오비키. 내가 참 검정색을 좋아하지. 죄다 검정색이잖아. 우와,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어허, 검정 꿀젤리 한번 눌러봐야지. 대박, 맛있게 나오잖아. 맛있잖아. 이 팝잇 정말 검정색 초콜릿 팝잇이랑 똑같잖아. 이건 팝잇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스트레스 풀려. 검정 팝잇을 먹으면서 검정 팝잇을 하다니 기분이 최고야. 와, 틱톡 젤리도 있다. 복숭아 맛인가 봐. 틱톡 젤리.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저주까지 지어버렸어. 나온다. 복숭아처럼 상큼해. 여기에 팝핑 캔디 뿌려 먹으면 맛있는 거 인정? 오, 틱톡 젤리를 쏙 뽑은 다음에, 우와 대박, 교우 젤리 같아. 오, 복숭아 맛이어서 더 신나. 팝핑 캔디 복숭아 맛. 우와. 오, 꿀이도 재밌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고 소리도 신난다. 그리고 또, 아,
고기도 있잖아. 맛있겠다. 오, 까르보불닭 떡볶이. 오. 맛있어. 한 입 더. 나도 이 불닭 떡볶이 있다고. 그리고 난 이 팝잇 있지. 어? 어, 왜 팝잇? 어머. 박세인한테 불닭 소스를 뿌려볼까? 개개개개 어미기. 이것도 좀 매운데. 아, 여기 있네. 아. 이제 먹어볼까? 어, 맛있겠잖아. 불닭 떡볶이. 어? 왜 이렇게 매워? 아! 아! 콜라, 콜라, 콜라. 아! 아! 빨리. 아! 콜라가 맛있잖아. 정말 죽을 뻔했어. 콜라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락캔디 맛있겠잖아. 검정색 무슨 맛일지 궁금해. 아, 딱딱해. 설탕 맛이야. 오, 트위스트 마셔야지. 맛있어 보인다. 엄청 예쁘잖아. 핑크색. 약간 맛없어. 컵에 넣은 다음. 오, 트위스트. 닫았고 핑크색 락캔디를 넣으면. 오, 이 핑크색 락캔디 너무 예쁘지? 와, 반짝반짝 빛나. 크리스탈이야. 먹어야지. 무슨 맛이지 이게? 생각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여기 다시 넣고 이 너즈 캔들을 뿌려 먹으면 재밌겠지. 여기에 너즈 캔들을 뿌리면 꿀맛. 오, 색깔 변했어.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상큼해. 프링글스잖아. 검정색 프링글스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맛있어. 프링글스 완전 핑크핑크해. 무슨 맛이지? 맛있겠다. 여기에 너즈 캔디를 뿌려서 먹으면 단짠 단짠.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오비키, 저 핑크색 프링글스를 먹고 있어. 궁금해, 무슨 맛인지 뺏어와야겠어. 너도 캔디를 이렇게 뿌려서 여기 팝핑 캔디가. 야, 너 왜 가져가? 내가 뺏어왔다. 난 이제 큰 동투기다. 뭐야, 작은 상자로 바뀌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 하나도 없잖아. 나 한 통 더 있지. 오늘도 신나게 핑크 급식 먹기. 네, 성공. 뭔데 뭔데? 봐봐. 와, 방금 또 우리 오키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짜잔, 이렇게 그렸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죠? 와, 진짜 똑같이 그렸다. 비키 엄청 잘 그렸다. 꼭 이 화살표대로 잘라달라고 하십니다. 가위로 조심조심. 안에 뭐가 들었을지.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우와 우와, 두구두구두구 깜짝 놀랄 겁니다. 우와, 추석 잘 보내세요. 한복 입었어요. 대박. 우와, 아, 대박이다. 이게 추석 때 빨리 못 왔어요. 택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추석 때 택배가 너무 많았어. 우와, 제가 만든 레진아트. 레진아트는 이건 뭐지? 레진아트?
매니큐어 같은 거 넣어서 꾸미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걸 직접 만든 거래요, 레진아트.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건 키링으로 걸을 수도 있고. 천지급식 아니야? 천국? 천국천사.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그리고 여기에 편지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오비키 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연양초 3학년 세종에 살고 있는 임예영입니다. 임예영 오프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비키 언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구독도 했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했어요. 감사해요. 신발 꾸미기 샤인머스켓 보물찾기. 우와, 샤인머스켓 보물찾기 이거 되게 옛날 영상인데? 진짜 옛날부터 보셨다. 태권도장에서 말랑이 거래 등 다 보고 있어요. 적어도 오마이비키 영상 하루에 3개씩은 보고 있어요. 우와, 하루에 3개 적어도. 우와, 천사가도 그려졌네요. 비키 언니, 오리온 엄마, 양갈래 등등 다 역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중간중간 쉬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오리온은 왜 거의 태권도복이나 설아 언니랑 같은 티 개구리알 뿌시기 나오는 그런 리온이 옷만 입어요? 궁금해요. 야, 오리온. 야, 오리온. 궁금증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리온아! 내가 뿡뿡. 설아, 누나. 안녕. 왜? 오키님이 물어보는데 너 왜 맨날 그 태권도복이나 그거 그 티셔츠 입니? 그냥 입었을 때 제일 잘생겨 보여서. 들으셨죠? 그냥 좋아서 입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와, 추석이 지나서 아쉽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선물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